그래서 이 자꾸 빠져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아, 그거? 끊어졌어. 아, 산불. 아, 산불. 형이 아직 잃어버렸어. 그렇지. 저기가 보이는 게 스탠리 그러시오. 저기 정상 저기 스톤 마운틴. 스탠리 그러시오. 계곡골. 저기. 저 파킹장에 차를 세워놓고 길을 건너서 첫째 만남은 락밴드입니다.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오른쪽, 오른쪽! 에이! 한시 방향, 한시! 눈에서, 눈 있는데. 어,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눈, 눈 저 밑에. 눈이 죽, 저기 있어, 아직 죽, 저기. 나왔다, 나왔다. 여기 오네, 여기 오네. 아, 저기 있다.
앞쪽에 40분 뒤에 금강대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볼 때. 네? 어디가 무서워? 여기요? 아니, 보고 싶냐고. 아, 좀 보고 올라왔어요. 이게 바위가 발로 차면은 빠지는 게 있어요. 예? 네. 이게 밟기 전에 좀 발로 좀 차보고 그러고 밟으세요.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본인,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이게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갈 루트를 잘 잡아가지고 올라오세요. 돌 미끄러지는 거 밟지 말고. 어우, 잔돌이 막 굴러네. 어? 거기 루트 잡겠어? 아니면 못 잡아? 어? 그러면 양쪽 방향을 확인을 하고 가. 무조건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올라가면은 거기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글로 올라가세요. 뭐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내려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바.
자, 갑시다. 덕과 씨가 가. 볼 때는 집어넣는 게 낫게. 안 챙기던 와이프 챙기느라고 열심히 금강님입니다. 이쪽으로 여기 라인 돌지 않아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어? 그 바위가 바위가 어디 원복철 씨, 글로 가야 됩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게 그 침리 아니야? 저 왼쪽에 있는 거. 저게 홀 같은데? 알았습니다. 글로 갈게요. 야, 여기 좀 무섭다. 아마 내려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올라간 데 글로 해서 내려오는 게 더 나을 거야. 이 옆으로요? 여기보다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미끄럽단 말이야.
바흐대원 님입니다. 눈을 경계로 두 명은 왼쪽으로, 세 명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눈이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눈 못 건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가기는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길은 완전히 뭐 계단이구만. 힘내기.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안 펴지네, 오라지.
추위나 보지 뭐. 올라가세요. 바위가 계단이야, 계단. 아니, 저기 찾아서 했는데 저쪽으로 올라가. 뭐 쉬고 있나 봐요. 아니면 같이 올라가려고 기다리는지. 뭐가? 눈이? 돌돌돌돌돌. 자, 숙자 씨 왼쪽으로 비켜. 응? 왼쪽으로. 옆으로 좀 돌든지. 하고 무서울 때는. 물고기지 말고. 여긴 바위가 좀 뽑아지니까. 네. 조심하시고. 김난순이 일로 왔나? 이쪽으로 올라, 이쪽으로.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일로 왔나? 어? 여기 협곡 사이인데 왼쪽이다. 왼쪽. 오케이. 나도 그쪽으로 갈게. 왜냐면 내가 위로 가면은 돌을 굴릴 것 같아. 숙자 씨 잠깐만. 아니 여기 돌이 굴렀어. 괜찮아. 괜찮아. 일로 오세요. 돌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 글로 오면 돼. 무서워. 나 지금 도는데. 아, 이리 돌아서 올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도 돼. 아이, 우라지. 내가 온 대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더 돌았어도 되는데, 그럼 눈이 없네. 숙자씨. 이리 와요. 정경철 씨,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자, 일로 오세요. 날씨 좋아진다. 여기서 어떻게 가지? 위로. 그렇게, 이렇게 위로, 위로. 그 넓은 데 밟고, 그렇지. 그리고 싹 타고 오세요. 후다.
후다닥 뛰어. 후다닥 그런 데는 미끄러지지 않게. 거 위에서 돌 굴리지 마. 돌 굴리지 마, 위에서. 자, 네. 오세요. 성서방 올라오면 혼자 잘 올라오고 있는 거요? 이렇게 했잖아. 아니,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잖아. 반대편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단을 밟고, 갔다가 계단 있는 대로 밟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다리를 골봐. 다리를 좀 찢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아, 그냥 가면 안 돼. 아니, 안 가. 거 찢어서 올라와. 왜냐면 무릎 힘이 없거든. 노인네가 돼가지고. 오케이. 이게 안 보여, 사실 이거요. 아, 자, 와, 이제. 아이고. 오, 이거 봐. 쉣. 야! 우리 밑에 있어! 돌 조심해! 어머, 어머. 뭐야? 돌이 굴러, 잠깐만. 돌이 굴러간 거야? 예. 됐어.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자, 여기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밟고 올라가는 거 알죠? 근데 야, 이거 혼자 없었으면은 그쪽은 응. 바위가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바위가 벌어져 있다고. 아니, 그냥 먼저 알았어, 여기 쓸게, 여기 쓸게, 여기 쓸게. 어. 자, 여기 밑에서 오는데, 자, 오세요. 아니, 가시면 안 돼, 내가. 아니, 안 가, 안 가. 그 바위를 밀면 안 돼. 지금 숙자 씨가 잡은 바위. 그게 지금 위험하단 말이야. 자. 자. 안 돼, 무서워. 아니, 일단 나 내 손을 잡아, 그거로. 여기 팔 올려. 아이고, 무서워. 자. 내 손을 잡아, 잡을 데가 없어. 오른손. 가도? 자. 자, 알았어. 해, 힘써. 아직 힘써. 어. 알았어, 자. 아직 팔이 있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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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쪽이. 성서방!
어디서 안 올라오는 거야? 에? 오케이. 야, 저기 성경철 씨 안 올라온대. 갔다 오래. 감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상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간 발자국이 있습니다. 오늘 아유, 어지러워.
100m 정상을 남겨놓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씨는 어둡고 이 정상에 눈들이 쌓여 있어서 루트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요 사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현재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 도전은 포기하고 일단 어느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쪽에 우리 대원이 다른 루트를 추라이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눈이 많아가지고 도전을 못하고 지금 내려가서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 바위 조심해라. 바위 조심해. 자, 지금 눈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톤 마운틴, 이 현재 눈 때문에 안 보이고, 스탠리 그레셔도 눈 때문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은 햇빛이 나고 있군요. 막막합니다. 모든 신들께 우리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빨리 안 되고 싫어해. 섹시하게 앉아야 돼? 빠졌어. 어, 여기 빠졌어. 우리 여자들끼리 좀 섹시하게 앉아볼까? 아, 내려오는 길에 사진 찍는 자리가 너무 멋있어서. 내가 앉는 이렇게 앉는 게 더 나아. 앉아봐. 이거 그 멋 없으면 버리면 되잖아. 저렇게 앉아. 저렇게 대칭으로 앉아. 이렇게 하자. 약간 이게 돌려 그러면. 아니 아니. 너가 실은 됐고 이 뒤가 저쪽으로. 이쪽 아니 몸을 이쪽 저쪽으로 틀으라고 저쪽을 보라고 몸을 저쪽을 보라고. 왜 또 반대로 앉아? 아, 그렇게 하고. 아 너무 틀어 지금은. 여 밑에요? 연화 현공이 저기 있네? 아 숙자씨하고 같이 어디 있어요? 누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부추다는 거. 내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어. 거의 3분의 1 나 안 주면 고발한다. 딱 걸렸어.
대책 없이 넘어집니다. 미끄러워가지고. 가졌나? 피나나? 안 나지? 그래. 정상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데서 너무 많이들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에 파킹장까지 가는 겁니다. 93번 하이웨이를 다 내려왔습니다. 저 꼭대기를 가야 돼. 못 갔습니다. 여기 뭐 길같이 우리 대원들이 걸어간 자국이 있네요. 여기다 침리도 세워놓고. 침리. 뭐야, 진실하다. 자,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 넘버 하이웨이가 아니고 여기가 레디버스 가는 데인데 이제 스탠리 그래쉬 파킹장까지 걸어갑니다.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